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신형 산타페의 2열 공간은 기존 산타페보다 과연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특히 다른 차량과 다르게 2열 공간을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죠. 이유는 산타페는 패밀리가 구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인데요. 2열의 거주성, 공조장치, 특히 송풍구의 위치가 중요하죠. 그리고 편의장치, 이 정도를 따져보겠습니다. 2열 탑승자를 위한 송풍구부터 볼게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차량 안의 공간이 정말 뜨겁기 때문에 차량을 시원한 공간으로 빠르게 만들어줘야겠죠. 따라서 송풍량보다는 꾸준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송풍구의 위치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 산타페의 송풍구는 센터 콘솔 후면에서 제공되었죠. 작동 시에 바람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신형 산타페는 어떤 방식일까요? 기존 바닥 센터 콘솔 뒤에 있었던 2열 송풍구가 드디어 B필러로 이동했습니다. 산타페 풀체인지 MX 크롭에서 포착한 2열 공간을 보면 B필러로 송풍구의 위치가 이동한 것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네요. 이전 영상에서 현대차 디자인 수장인 이상엽 부사장이 해외 채널과 공식 인터뷰 자료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신형 산타페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이라며 전면부터 시작했던 기존의 관행과는 다르게 후면부부터 디자인했다고 언급했는데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더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결과물일까요? 기존 산타페에서는 바닥 쪽에 위치했던 송풍구의 위치를 B필러로 이동하면서 기존 산타페보다는 더운 여름에 좀 더 쾌적한 2열 공간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중간 형태라서 바닥인 센터 콘솔보다는 실내를 좀 더 빠르게 시켜주죠.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센터 콘솔 뒤쪽 이것보다는 B필러가 낫고요. B필러보다는 천장형 순서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송풍구 디자인을 잘 보시면 H와 H를 한 줄로 연결해 놓은 헤드램프 디자인과 많이 비슷하죠. 신형 산타페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시트백 포켓인데요. 기존 산타페 차량의 시트백 포켓은 고급스러움보다는 딱 급에 맞는 가성비 디자인의 포켓이 제공되었죠.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의 포켓은 고급스러움에 있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눈으로 봐도 훨씬 고급스러운데요. 신형 산타페의 포켓은 제네시스 GV80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공됩니다. 한마디로 신경 썼네요. 포켓 위쪽을 보면 동승석 시트를 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워크인 스위치와 충전 포트가 제공되고 새로운 기능이 보이는데 쇼핑백 등을 걸어놓을 수 있는 고리가 이 부분에 추가되었습니다. 마트나 장을 다녀와서 바닥에 짐을 넣으면 가끔씩 입고 내리는 경우가 발생되죠. 하지만 이렇게 걸어놓으면 있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건 별거 아니지만 수동 커튼처럼 사용해보면 정말 유용하겠네요. 좀 더 확대해서 보니 선명하게 고리가 보이는데 시트 뒤에 두 개씩 제공되네요. 이렇게 되면 기존 고리 역할 외에도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어떤 걸 준비했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도어 트림을 보면 컵홀더가 있는데 한 개도 아닌 두 개 컵홀더를 도어 트림에서 새롭게 제공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면 확실한 디자인이 구분되죠. 그런데 이 기능도 상위 차량인 펠리세이드에서 먼저 제공되었죠. 펠리세이드의 도어 트림 사진인데요. 이렇게 두 개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기본적인 컵홀더 역할도 하고요. 스마트폰을 자연스럽게 넣어둘 수도 있고요. 헤어핀이나 작은 악세사리를 보관하기에도 확실히 편리한데요. 그런데 신형 산타페의 컵홀더의 디자인도 원형인 펠리세이드와 다르게 잘 보시면 H자처럼 보이죠. 또한 시트 등받이에도 H 문양을 볼 수 있는데 정말 H에 집착한 점을 알 수 있네요. 이 정도면 2열 공간의 차이점은 거의 확인된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대형급 SUV 또는 미니밴처럼 편의사항에 신경 썼네요. 이렇게 된다면 산타페와 소렌토는 거의 동일한 기준의 다른 디자인과 약간의 상품성 차이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다음 영상도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